열왕기하 1장. 아합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몹시 다쳤다. 그래서 그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세를 물어보러 가느냐?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너는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이 말을 전하고 떠났다. 왕은 특사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도중에서 웬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세를 문의하려 사람을 보내느냐? 바로 그 때문에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차린 사람이더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털옷을 고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틀림없이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면서 50부장에게 부하를 달려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 보니 엘리야는 마침 산 위에 앉아 있었다. 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장 내려오시오. 오명이요. 하고 외치자 엘리야는 그 50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장과 함께 너희 50명 부대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장과 함께 그 50명 부대를 삼켜 버렸다. 왕은 다시 다른 50부장을 부하를 달려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도 또한 산으로 올라가 외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명이요, 산에서 즉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 대장과 함께 너희 50명 부대를 삼켜버릴 것이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대장과 함께 그 50명 부대를 삼켜버렸다. 왕은 세 번째로 50부장에게 부하를 달려 엘리야에게로 보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만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서인과 이 군인 50명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두 차례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명 부대를 대장과 함께 삼켜 버렸습니다. 이제 이 목숨만은 아껴 주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왕 앞에 나타나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소.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세를 물어보러 사람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느냐? 네가 그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대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죽자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구이동생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유대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이었다. 아하시야 왕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갔을 때가 되어 엘리야가 길가를 떠났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나는 여호와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겠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 30명이 마주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여호와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조용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여호와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여리고로 가야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리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함께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여호와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조용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여호와의 분부를 따라 요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예언자 수련생 50명이 뒤를 따라가다가 두 사람이 요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말해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감에서 두 몫을 물려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될 것일세. 그들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말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요, 기병이요.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데드라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굳세고 용감한 장정이 5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아보게 합시다. 어쩌면 여호와의 기운이 굴을 두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계속 졸라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호락하였다. 그리하여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그가 나무랬다. 내가 뭐라고 하였나? 갈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일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자 엘리사는 샘터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대머리야 꼬져라, 대머리야 꼬져라 하며 놀려대었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아이들을 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두 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가멜산으로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열왕기하 3장. 유대왕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12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지만 고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왕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철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죄에 매여 그것을 떨쳐버리지는 못하였다. 모압왕 메사는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 털과 수양 10만 마리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여호람 왕은 즉시 사마리아를 떠나 이스라엘 군을 총동원하여 출정하는 한편 유대 왕 여호사밧에게 전갈을 보냈다. 모압 왕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을 치러 갈 터인데 당신도 함께 가서 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유대 왕이 대답하였다.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내꺼 내꺼 찾을 사이입니까? 내 군대 내 군대 내 군마 내 군마 따질 사이입니까? 어느 길로 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에돔 광야를 통과합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유대 왕,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돌아가는 길로 7일 동안 행군하였는데 그만 군인들과 데리고 가는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걱정을 하였다. 큰일 났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끌어내셔서 모압 군대의 밥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물었다.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아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하나가 마침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리야의 시중을 돌던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에게 있으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요 하고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더불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에게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내시어 모압 군대의 밥이 되게 하여서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오. 어찌 내가 당신을 거들떠 보기라도 하겠습니까마는 유대왕 여호사밧이 낯을 보아서 청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문고를 탈 자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고문고를 탈 사람이 와서 고문고를 타는 동안 엘리사는 여호와의 심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 군데군데에 웅덩이를 파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쯤은 여호와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들이 손에 모압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요새화된 성읍 중요 도시를 모두 쳐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수목을 모조리 쓰러뜨리고 생구멍을 남김없이 틀어막고 옥토를 모조리 돌밭으로 만드십시오. 다음날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자 에돔 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다. 한편 여러 나라 왕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모압 전국에 퍼졌다. 그래서 징집 연령이 지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 국경에 배치되었다. 모압군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햇살이 물 위에 퍼져 있어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피바다로구나 하고 모압군은 소리쳤다. 왕들 사이의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인 게 틀림없다. 모압 장병들아, 나가서 털자.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지에 이르자 이스라엘군이 일어나서 반격하였다. 그들은 도망치는 모압군을 뒤쫓아가며 쳐부시었다. 도시들을 짚으시고 군인들이 모두 달려들어 좋다는 밭마다 돌을 던져 돌밭을 만들고 샘이라는 샘은 모두 틀어막고 훌륭한 나무들을 모조리 찍어 넘겼다. 그래야 마침내 길하레셋만 남기고 모든 것이 돌무더기가 되었는데 그것마저 투석병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자 모압왕은 이미 전세가 기운 것을 깨닫고는 군인 700명을 이끌고 칼을 빼들고 포위망을 뚫어 아람 왕에게로 탈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일도 실패하였다. 모압왕은 세자인 마다들을 죽여 성읍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자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대에 내려 이스라엘 군은 진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열왕기하 4장. 예언자 스른생의 부인 하나가 엘리사에게 호소하였다. 선생님이 제자인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이에게 빚을 주었던 사람이 저희 두 아들을 정으로 끌어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구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집안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요? 말하시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돌아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으로 다니면서 그릇을 빌어오시오.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어다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름을 구 모든 그릇에 차례차례로 가득히 따라 부으시오. 너희는 엘리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두 아들이 가져다 주는 그릇에 가득가득 부었다.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우고 나서 너희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그릇이 더 없습니다. 고 하자 기름이 나오기를 멈추었다. 뇌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하자 그는 가서 기름을 팔아 구 돈으로 빚을 갚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오. 남은 것을 가지고 모자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하루는 스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거기에 살고 있던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싶다면서 머무르기를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구의 집에 들려 식사를 하곤 하였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틀림없이 우리 집에 늘 들리시는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미고 침대와 상, 의자와 등을 갖추어서 그분이 우리 집에 들리실 때마다 그 방에 모시도록 합시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시종 기하시에게 그 집이 스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일렀다.
그가 느인을 불러오자 느인은 예언자 앞에 나섰다. 엘리사가 자기 시종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수고가 많으시오. 이 은혜를 갖고 싶소. 내가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아니면 군사령관에게 부탁드려 줄 수도 있는데 무슨 아쉬운 일이 없으시오? 그러자 저는 이렇게 한결의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느인이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시종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 부인에게 해줄 일이 없을까? 이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아 보기에 참 딱합니다. 하고 기아시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느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하였다. 시종이 느인을 불러오자 느인은 문칸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 같은 철이 돌아오면 부인께서는 아이를 낳아서 앉게 될 것이요. 느인이 대답하였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 느인은 임신하여 엘리사가 일러준 다음 해 같은 철이 돌아오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농군과 함께 추수하고 있는 데로 나갔다가 갑자기 아 머리야 머리야 하고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는 함께 있던 하인도로 그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하인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다가 죽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하나님의 사람이 묵는 방에 올라가 구의 침대에 눕히고는 나와서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을 불러 일렀다. 하인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와야겠습니다. 꼭 오늘 구분을 가서 뵈어야겠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하고 묻는 남편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움고 나서 하인에게 명령하였다. 고삐를 잡아라. 내가 시킬 때까지는 멈추지 말아라. 너희는 길을 떠나 가멜산 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너희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스넴 여인이 오고 있다. 뛰어가서 맞아라. 그리고 부인은 별거 없으시냐고 물어보아라. 바깥 어른과 아이도 별거 없느냐고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그렇게 묻자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여인은 산 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의 다리를 부둥켜 안았다. 기하시가 그 년을 밀어내려고 다가가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그냥 두어라. 부인에게 무언가 마음 아픈 일이 생겼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나에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구나. 그때 여인이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공연히 가슴만 부풀렸다가 락담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졸라매고 내 지팽이를 가지고 달려가거라.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대꾸하지 말며 가서 내 지팽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언성을 높여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저는 결코 선생님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기하시가 앞서 가서 그 아이 얼굴 위에 지팽이를 놓아 보았으나 소리를 내기는커녕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엘리사를 만나려 돌아와서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더라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집안에 들어가 죽은 아이가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엘리사는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둘뿐이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리고 나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자기 입을 아이 입에,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손을 아이 손에 포개었다. 이렇게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의 몸이 따스해지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일어나서 방 안을 이리로 한 번, 저리로 한 번 걷고 나서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기를 일곱 번 거듭하자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떴다. 엘리사는 기하시를 불러 이 집 수넴 여인을 들어오라고 하여라 하고 일렀다. 여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자 예언자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다. 여인은 예언자의 발 앞에 나와 방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엘리사는 길갈로 되돌아갔다. 그것은 엘리사가 예언자 서른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그때 마침 거기에는 흉년이 들어 있었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하였다. 큰 솥을 골고 형제들이 먹을 국을 끓여라. 둘의 부성기들을 뜯으러 나갔던 사람들 중 하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옷자락에 가득 따가지고 와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쏘로 국솥에 넣었다. 국을 먹으라고 떠주자 국맛을 본 사람들이 급히 소리쳤다. 하나님이 사람이요, 솥 안에 독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솥 속에 넣고는 국을 또 먹으라고 하였다. 먹고 보니 솥에 독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자가 어떻게 이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과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두루쓰시어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다.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 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그 어린 하녀가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왕궁에 들어가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러저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테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래여 나아만은 은 10 달란트, 금 6천 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기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이 소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투집을 잡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일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일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문둥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메섹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였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일곱 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데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소인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엘리사가 내가 모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결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지만 나아만은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도 거절하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받지 못하겠으면 이 한 가지 청만은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는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낙이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여호와께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저는 왕께서 림몬 신전에 레비하러 가실 때 부축에 두려워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레비할 때 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걱정 말고 가시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길을 조금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승께서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바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시니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오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아시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기아시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만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기아시가 말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지금 막 에브라임 산악지방에서 예언자 수련생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보내달라고 스승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나아만은 둘이다 뿐이겠는가? 한 달란트를 더 드리겠다. 하며 운 두 달란트를 억지로 두 자리에 놓고 옷 두 벌을 꺼내서 부하 두 사람에게 들려 게하시 앞에 지어보냈다. 게하시가 집 있는 온독에 돌아와서 짐을 받아 집 안에 놓고 그 사람들을 보낸 후 들어가서 스승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서인은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만나기 위해 돌아설 때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그래, 너는 돈을 받았다.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늘을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너와 네 자손은 나만에게서 옮은 문둥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게하시는 문둥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 열왕기하 6장.
예언자스런 스님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 모두 요단으로 가서 둘법감을 하나씩 배우다가 살집을 중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보라고 하자 한 사람이 청하였다. 선생님도 같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같이 가지 하고 그들과 함께 떠났다. 요단 지방에 이르러 그들은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이 둘포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떨어뜨렸다. 아이고 선생님 이걸 어쩌죠? 비로운 도끼인데 하고 그가 소리치자 하나님이 사람이 도끼가 떨어진 자리가 어디냐고 물었다. 그가 자리를 알려주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꽂고 그곳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도끼를 집어올려라 하자 그가 손을 뻗쳐 도끼를 집어올렸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참모들과 의논하고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기습에 들어가라고 작전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갈을 보내었다. 삼가 이러이러한 지역은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군이 그리로 기습에 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사람이 일러준 지역을 특별히 경계하라고 지시를 내릴 뿐 아니라 자신도 그것을 경계하였다. 이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자 아람 왕은 안절부절 못하고 참모들을 소집하여 엄하게 추궁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인지 고하여라. 그러자 임금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며 한 참모가 말하였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신 말씀까지도 다 알고 낱낱이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 바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가서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오너라. 내가 군사를 보내어 그를 사로잡으리라 하고 명령하였다. 인차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기마부대와 병거부대와 강한 부대를 보냈다. 그 군대는 밤중에 그곳에 도착하여 성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대군이 군마와 병거로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시종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두려워 말아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많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리하여 그는 불마를 탄 기마부대와 불병거 부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쳐 내려오자 엘리사는 여호와께 저 오랑캐들이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그들이 눈을 멀게 하셨다. 이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길을 잘못 들었어. 여기는 당신들이 치려던 구성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드리리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유인하였다.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자 엘리사는 여호와여 이들이 눈을 열어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눈을 열어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국사님 저들을 쳐 죽일까요?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쳐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도 아닌데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음식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자기들 상전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잘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구두를 상전에게로 돌려보냈다. 이리하여 아람 강도떼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전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와서 포위하였다. 그들이 포위망을 조금도 늦추지 않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마침내 모두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운 80세겔로 고려되고 비둘기 똥 4분지 1값이 운 5세겔로 고려되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울부짖었다. 임금님이요, 이 계집을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는단 말이냐? 타작마당이를 돕겠느냐? 포도주 술투를 밟아주겠느냐? 그러면서 왕은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당신 아이를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를 잡아서 꿇어 먹었습니다. 이튿날 이제 당신 아이를 잡아 먹읍시다 고 했더니 자기 아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왕은 여인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으로 지나갈 때 백성들은 그가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왕은 내뱉듯이 말하였다. 오늘 중으로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목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받으리라.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살인자의 아들이 내 목을 빌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령이 올 테이니 미리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히 막아야 합니다. 굴을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상전의 발소리가 저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이 둘이 닥치며 말하였다. 보아라, 이 재앙을 여호와가 내렸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호와에게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열왕기하 7장.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며 엘리사는 말씀을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마를 한 세겔, 보리 두 마를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정무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하늘이 창고 문을 여신다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너는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때 성문 밖에 있던 문둥병 환자 넷이 서로 의논하였다. 어찌하여 여기에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성 안에 들어가 보아도 먹을 것이 없으니 살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여기 그대로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군이 주둔하고 있는 진지에 가서 항복이나 하자. 살려주면 다행이고 죽이면 어차피 죽을 몸이니 죽는 거다. 그리고는 황혼에 떠나 아람군 진영에 다다라 보니 사람이라고는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주께서 아람군에게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와 병거대가 밀려오고 기마대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려주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큰일 났다. 이스라엘 왕이 헤스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사다가 우리를 치는구나 하며 황혼역에 군마와 나귀를 막사채 군양 남겨두고 진지를 떠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 문둥병 환자들은 적 진지에 다다라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운과 꿈 의복을 꾸려들고 나와 감추어두고는 또 다른 천막 안에 들어가서 꾸려가지고 나와서 숨겨두었다. 이렇게 한 후 서로 의논하였다. 이러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내일 아침까지 있다가는 죄를 받으리라. 당장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가서 문지기들에게 큰 소리로 알렸다. 우리가 아람군 진제에 갔더니 사람은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다만 군마와 나귀가 매여 있을 뿐 막사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문 지기들이 이 소식을 외치자 왕궁 안에까지 전해졌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나는 아람군이 우리가 굶어 죽게 된 것을 알고 이런 계략을 썼다고 생각한다. 적군은 진지를 떠나 들판에 잠복하여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생포하거는 이 성으로 쳐들어오려는 것이다. 한 신하가 아뢰었다. 이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군마는 다 모아도 5마리뿐입니다. 그냥 두어도 어차피 죽을 터인데 이 말에 사람을 태워 정찰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구이 말대로 왕은 병거 두 대의 말을 메어 보내며 아람군의 뒤를 쫓아가 정찰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아람군의 뒤를 쫓아 요단강까지 가면서 보니 길가에 아람군이 황급히 도망치며 버리고 간 의복이며 군비가 널려 있는 곳이었다. 정찰대는 돌아와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성을 나가 아람군 진지를 털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한 마리 한 세겔, 보리 두 마리 한 세겔에 팔리게 되었다. 왕은 시종무관을 성문의 경비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 왕이 찾아봤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미리 말했던 그대로였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마를 한 세겔, 보리 두 마를 한 세겔로 살수 있을 것이요. 그때 그 무관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하늘이 창고 문을 여신다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이 너는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그말 그대로 되어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그전에 죽은 아이를 살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 어머니에게 당신의 집안을 이끌고 즉시 떠나 당신이 몸 붙여 살 만한 데를 찾아가 사시오. 여호와께서 7년 기근이 이 땅에 내리리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기근이 이미 닥쳤소. 라고 일러 주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곧 집안을 이끌고 떠나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7년 동안 살았다. 7년이 다 지나자 구녀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왕을 뵙고 자기 집과 땅을 달라고 청을 올렸다.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기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이런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다. 마침 기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뇌인이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청을 올렸던 것이다. 임금님,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 선생께서 살려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하고 기하시가 아뢰었다. 왕은 그것이 사실이냐고 뇌인에게 물었다. 뇌인이 모두 이야기하자 왕은 뇌인의 일을 한 내시에게 맡기며 오명을 내렸다. 이 뇌인이 재산을 돌려주고 이 고장을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땅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갔다. 마침 아람 왕 벤하닷이 앓고 있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왕은 하사엘에게 명령을 내렸다. 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여호와께 문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라.
하사엘은 다메섹에 있는 온갖 귀중한 물건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예언자 앞에 나가서 말하였다.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아람 왕 베나닷이 앓고 계시는데 구병이 낫겠는지 여쭤보라고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구병으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아뢰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오리둥절해야 할 정도로 얼굴을 굳히며 탄식하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고 하사엘이 묻자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차 어떤 악한 일을 할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우는 것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매여 쳐 죽이며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소에는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 그대가 아람 왕임을 보았소. 엘리사를 떠나 하사엘이 왕에게 돌아가자 왕은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고 물었다. 하사엘이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임금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시어 죽이고는 그 자리에 올라앉아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이 유대 왕위에 오른 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이었다. 여호람은 3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사위가 되다 보니 아합 왕조가 하던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전체를 밟아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을 보시어 유대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다.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에돔은 유대의 반기를 들고 조희의 왕을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은 병거대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 왕과 병거대장들은 밤에 출동하였다가 도리어 에돔군에게 포위되어 참패를 당하였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도망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에돔은 유대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늘에 이르렀다. 림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였다. 여호람 왕의 나머지 역사는 유대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은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이 일이었다. 아하시야는 2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리아였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하다 보니 아합 가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을 맞받아 싸우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그런데 아람군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 왕은 길르앗 나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유대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였다. 열왕기하 9장 예언자 엘리사가 한 예언자 수련생을 불렀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고라. 가서 님시의 손자이며
요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를 찾거든 동료 지휘관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병을 열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이 말씀을 전하여라.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운다. 그렇게 한 후에 문을 열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도망쳐 오너라. 그 젊은 예언자는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거기 이르러 마침 군 지휘관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장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후가 우리들 가운데 누구 말인가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바로 장교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예언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내가 이세벨이 손에 죽은 예언자들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종들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니 너는 내가 섬기던 아합의 가문을 쳐부시오. 내가 아합 가문에 속한 산의 녀석들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씨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리라. 그리하면 아합의 온 가문이 망하리라. 나는 아합의 가문을 누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만들리라. 이세벨이 시체는 묻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스루엘에 있는 제 땅에 버려져 개들이 뜯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쳤다. 예후가 동료 장교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그들이 물었다. 좋은 일이요? 그 미친 녀석이 왜 왔었소? 그는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면서 뭘 그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속이지 마시오. 자, 무슨 일이 있었소? 털어놓으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그가 이러이러하게 말하더라고 하면서 그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주었다.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재빨리 겉옷을 벗어 돌춘개 깔고는 예후를 구에 모시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님시의 손자이며 요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뒤엎을 계획을 꾸몄다. 마침 요람이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아람왕 하사엘을 맞아 길르앗 라못을 지키려고 아람 군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에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다. 이곳이 그대들이 소원이라면 아무도 이 성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에 연락하러 가지 못하게 하시오. 예후는 동료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의 병거를 타고 곧장 이스라엘로 달렸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요람이 알아 누워 있었고 마침 유대왕 아하시야가 병문차로 와 있었다. 이스라엘이 망대에 서 있던 보초는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요람은 기마병 하나 보내어 나가서 만나 아군인지 알아오게 하여라 하고 지시하였다. 기마병이 나가서 예후를 만나 물었다. 오명이요. 무슨 일이 있어? 예후가 대답하였다. 무슨 일이 있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나 따라오너라. 보초가 알아보러 간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왕은 다시 기마병 하나를 보냈다. 그도 그들을 만나 물었다. 오명이요. 무슨 일이 있어? 예후가 대답하였다. 무슨 일이 있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나 따라오너라. 그러자 보처가 또 보고하였다. 간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을 미친 듯이 몰아오는 품이 님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람은 당장 병거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병거가 준비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대 왕 아하시야는 각기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봇 땅에서 예후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만나자마자 물었다. 예후 장군, 잘 되어 가오? 그가 대답하였다. 네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피우고 밤낮으로 마술이나 일삼고 있는데 잘 되어 가느냐가 다 무슨 소리냐? 요람은 병거를 돌려 도망치며 아하시야 왕에게 아하시야 왕 반역이요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화살을 매겨 요람이 등을 겨누고 쏘았다. 화살은 그의 가슴을 뚫었다. 그가 병거 바닥에 꼬꾸러지자 예후는 요람이 부관 빛깔에게 말하였다. 굴을 끌어내어 이스라엘 나봇 땅에 던져라. 그대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뒤에 서서 어깨 나란히 하고 한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선거를 잊지 않았겠지.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나는 지난날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바로 이 밭에서 원수를 갚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오김이 없다. 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는 요람의 시체를 끌어내어 그곳에 던졌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유대왕 아하시야는 이리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동산 종잣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놈도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하시야는 병거를 타고 이블루암 근처의 고갯길을 달리다가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고 무기도로 도망하였으나 거기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시체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아하시야가 유대 왕위에 오른 것은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이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은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소리쳤다. 상전을 죽인 욕적 시므리놈아, 그래 일이 잘 되었느냐? 예후가 창을 쳐다보며 말했다. 거기 내 편을 둘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넷이 두옷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소리쳤다. 그 귀집을 떨어뜨려라. 내시들이 그 여자를 떨어뜨리자 피가 담벼까 말에 뛰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몸을 짓밟았다. 예후는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입을 열었다. 그 저주받은 기집을 찾아다가 묻어주어라. 그래도 왕의 딸인데. 그들이 여자를 묻어주려 가보니 해골과 손발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니 그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이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하시더니 이세벨이 시체가 이스라엘이 밭에 똥같이 굴러다녀 아무도 그것이 이세벨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리라고 하시더니 기어이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열왕기하 10장. 아직도 사마리아에 아합의 자손이 70명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고관들과 장로들과 아합 자손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너희는 주군이 왕자들을 모시고 있는 병고대와 기병대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는 데다가 무기도 넉넉할 테니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곧 왕자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골라 부왕을 이어 왕위에 올려앉히고 그대들이 또 받드는 왕가의 편을 들어 나와 맞서도록 하여라.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두 왕이 당해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소? 그리하여 아합 가문의 국내 대신과 성주와 장로들과 왕실 개혁을 맡은 사람들은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예후는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겠다면 너희가 섬기던 왕가의 사람들과 우두머리들을 내일 이맘때까지 이곳 이스라엘이 나에게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모두 그들을 키우던 구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은 그 왕자들 70명을 모두 잡아 죽였다. 그리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이 머리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자 그는 그 머리들을 성문 앞마당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다음날 아침까지 두라고 명하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는 나가서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선량한 국민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내가 반란을 일으켜 상전을 죽였소. 이 사람들이야 다 누가 죽였던 이 점만은 알아두시오. 여호와께서 아합 가문에 내리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시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죽였다. 아합 가문을 둘러싸고 있던 지도자들과 측근자들과 제사장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사마리아를 향해 출발하여 가다가 벳에게 하로임에 이르러 유대왕 아하시야의 동생들을 만났다. 예후가 너희는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우리는 아하시야의 동생들입니다. 왕자들과 대비 일가의 문안을 드리러 왔던 길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후는 저놈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사로잡아서 죽인 후 벳에게세 있는 구덩이에 쳐놓으니 그들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그리고 다시 떠나가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예후는 그를 만나 인사를 나눈 다음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믿는데 그대도 나를 그처럼 믿어주겠소?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예후는 그대 생각이 그러하다면 손을 내미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끌어올리며 말하였다. 함께 갑시다. 내가 얼마나 여호와께 열성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겠소. 그리고 그를 자기 병거에 태워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이 잔당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렇게 예후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예후는 바알을 열성으로 섬길 것이다. 이제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한 사람 빠뜨리지 말고 불러오너라. 내가 곧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리라. 무릇 이 제사에 빠지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박멸하라고 이런 계략을 썼던 것이다. 성회를 열어 바알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예후의 지시에 따라 마침내 성회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이스라엘 각지에 사람을 보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여들어 바알이 신전으로 들어가니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 예후는 의상 맡은 자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입을 내복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그가 그들이 입을 내복을 가져오자 예후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함께 바알이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이 자리에 당신들과 함께 여호와의 종이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은가 잘들 살펴보시오. 다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희생제와 번제를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예후는 신전 밖에 군인 80명을 배치하고 일렀다. 이 바알의 무리들을 너희에게 맡긴다. 한 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놓치면 그 놓친 자가 대신 죽으리라.
번제를 다 드리고 나자 예후는 군의대와 장교들에게 명령하였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하여 군의대와 장교들이 들어가 무리를 모두 칼로 쳐 죽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바알 신전에 있던 목상들을 밖으로 꺼내다가 불에 태우고 바알 제단을 부시며 신전을 허로 변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냥 남아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누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만은 버리지 못하여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겼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마음에 들도록 일을 잘하였다. 나의 뜻대로 아합 가문을 잘 처치하였다. 그러므로 내 후손이 4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리라.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준수하는데 성의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적에게 찢기게 하시니 하사엘이 이스라엘 국경을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과 갓과 르벤과 므낫세 전 지역, 아르논 계곡과 린조반 아르엘, 길르앗과 바산 지방을 공격하였다. 예후가 영명을 떨치며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곧 왕의 혈육을 모두 죽이기 시작하였다. 이때 다른 왕자들은 모두 살해되었으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만은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겨두었으므로 아달리아에게 발각되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고모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숨어 살았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가리 외인 부대의 백부장들과 군의대 대장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불러들여 맹세를 시켜 계약을 맺은 다음 그들에게 왕자를 내세우고는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 가운데 안식일 당번인 자의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데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군의대 뒤쪽 문을 지켜라. 너희 안식일 비번인 두 부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을 지켜라. 모두들 무기를 가지고 왕을 호위하여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대열에 접근하는 자는 죽여라. 왕께서 어디로 행차하시든지 꼭 곁에서 모셔야 한다.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각기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분인 군인들과 비번인 군인들을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왔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에 보관되어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부대장들에게 주었다. 군의대 군인들은 모두 무기를 잡고 성전 남쪽에서 북쪽까지 서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서 면류관을 씌우고 왕으로서 지킬 법을 주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를 외쳤다. 아달리아가 백성들이 소리를 듣고 백성이 모인 여호와의 전으로 가보니 왕이 관례를 따라 기둥 옆에 서 있고 그 곁에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노래하고 있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온 지방민이 기뻐 뛰는 것을 보고 아달리아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계집을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어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여라. 그를 여호와의 전 안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자 군인들은 그 여자를 붙잡아 근마가 출입하는 문으로 해서 궁궐에 들어가 거기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여호와와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맺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었다. 온 지방민들이 몰려가 바알 신전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리고 바알이 제사장 맛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에 경비병을 세우고 백부장들과 가리 외인 부대와 군의대와 온 지방민을 이끌고 왕을 허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나와 군의대 문을 통과하여 왕궁으로 갔다. 거기서 왕의 옥좌에 오르자 온 지방민들은 기뻐서 뛰는데 수도 시민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달리아는 대궐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은 7살 때 일이었다. 열왕기하 12장.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것은 예후 제7년이 일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부엘세바 출신으로 이름을 시비아라고 하였다. 여호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평생 여호와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재물을 불사르고 향을 피웠다. 여호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였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이나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이나 간에 여호와의 전에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금은 제사장들이 각기 담당 회계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것이 있으면 그 돈으로 모두 수리하여라. 그러나 여호아스 왕 제23년 그때까지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여호아스 왕은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어? 이제부터 그대들은 회계원들에게서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내어주시오.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으려니와 성전 수리하는 일도 맞지 않겠다고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큰 궤짝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어 여호와의 전 입구 오른쪽에 있는 기둥 옆에 놓아두어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궤짝에 놓게 하였다. 궤짝 안에 돈이 많이 든듯 싶으면 왕의 비서와 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운을 쏟아내어 세웠다. 계산이 끝나면 그들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맡은 감독들에게 주었다. 다시 그 돈은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목수와 돌 쌓는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미장이와 석수들에게도 배당되었으며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 쓸 제목과 속죄를 사거나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비용에 충당되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온 그 은은 은대야나 가위나 물뿌리개나 나팔 등 각종 구문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다만 일꾼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만 썼다. 일꾼들에게 줄 돈을 감독들에게 맡기고는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이 정직하게 일했던 것이다. 속건제와 속죄제 대신 바친 돈은 여호와의 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몫으로 돌렸다. 그 무렵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 가드를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치르고 발길을 돌렸다.
유대 왕 여호아스는 자기 앞서 유대를 다스린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이 성별하여 바친 것들과 자기 자신이 여호와께 성별하여 바친 모든 것에다가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있는 금까지 합하여 모두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것을 받고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떠나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업적과 행적은 유대왕조 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고위 신하들이 반역 음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밀로에서 요아스를 죽였다. 그때 왕을 쳐 죽인 사람은 고위 신하인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그는 다윗성에 있는 고위 조상들 곁에 안장되었다. 고위 뒤를 이어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3장. 이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대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 전처를 밟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분노를 터뜨리시어 이스라엘을 줄곧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용서를 빌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람 왕에게 시달리며 고생하는 모양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내시어 아람 사람들이 소나기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 가문이 죄만은 떨쳐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갔다.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아하스에게 겨우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만을 남겨 주셨다. 나머지는 아람 왕에게 발길이 채이는 먼지처럼 짓밟혔다. 여호아하스가 용맹을 떨치며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모두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하스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은 유대왕 여호아스 제37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 전처를 밟았던 것이다. 여호아스가 유대왕 아마시아와 싸우며 용맹을 떨친 일과 그 밖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엘리사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얼굴을 비비며 통곡하였다. 그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요, 기병이요 하고 외치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화살을 메어 당기시오라고 말하였다. 왕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동역 창문을 여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왕이 활을 쏘았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화살로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화살로 아람을 치어 이기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아람군을 여지없이 쳐부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또다시 왕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하였다. 왕이 화살을 잡자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였다. 왕은 세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군을 여지없이 쳐부시었을 터인데 세 번만 쳤으니 아람군을 세 번밖에는 쳐부시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일리사는 숨을 거두어 안장되었다. 그 즈음 모압 강도띠가 해마다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묻으려다가 그 강도띠들을 만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일어섰다. 아람왕 하사엘은 요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시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당신 백성에게로 마음을 돌리셨던 것이다. 그들은 아직은 멸망시킬 마음이 없었으므로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그의 아들 빈하닷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 틈을 타서 여호아스는 선왕 여호아하스가 하사엘에게 전쟁 중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그의 아들 빈하닷의 손에서 탈환하였다. 여호아스는 빈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성읍들을 탈환하였다. 열왕기하 14장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유대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의 일이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이름은 여호아띠니라 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부왕 요아스에 못지않게 여호와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지만 선조 다윗과 같지는 못하였다.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던 것이다. 그는 왕권이 튼튼하게 되자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 살인자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는 모세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못한다. 죽을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을 무찌르고 셀라를 점령한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그는 그곳을 역두엘이라 불렀는데 아직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 무렵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유대왕 아마시아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성벽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였다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대는 에돔을 쳐 이겼다고 하여 목에 힘을 주고 우쭐거리는데 혼자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어찌하여 그대의 신세와 유대의 운명을 망치려고 스스로 설치는가. 그러나 아마시아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군대를 이끌고 쳐 들어와 유대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유대왕 아마시아와 붙었다. 유대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대왕 아마시아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으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브라임 성문과 모퉁이 성문 사이의 성벽을 400자나 헐었다. 그는 여호와의 전과 왕실 금고에 있는 금은과 세간을 닥치는 대로 다 털고 또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업적과 그의 치적 및 공적, 유대왕 아마시아와의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숨을 거두어 사마리아에 있는 왕실 묘지에 매장되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대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시아의 나머지 역사는 유대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시아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군은 라기스까지 쫓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의 시체만은 마레시로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시켰다. 온 유대 백성의 나이 16살인 우시아를 택하여 부왕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이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 돌아간 다음 엘랏을 찾아 유대의 한 성으로 재건한 장본인이 우시아이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대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41년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뜨렸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하맛 옥으로부터 아라바해에 이르는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은 것은 그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 요나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요나는 가드헤빌 출신으로서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의 고생이 막심한 것을 여호와께서 눈여겨보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고생하고 있으며 도와줄 리도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지 않기로 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이 나머지 업적과 그의 치적, 공적, 그리고 그가 치른 전쟁 및 유대에 빼앗겼던 다메섹과 하맛을 탈환한 것 등은 모두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선조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역대왕들 곁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열왕기하 15장.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아가 유대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의 일이었다. 그는 16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이름을 여골리아라고 하였다. 그는 부왕 아마시아가 그러하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그대로 존속시켰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우시아 왕은 여호와께 맞아 문둥병자로서 여생을 보냈다. 그는 세자 요담에게 왕궁의 일과 나라 일을 맡기고 뒤로 물러나 홀로 지냈다. 우시아의 나머지 치적과 행적은 유대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우시아는 선조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 안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대왕 우시아 제38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6개월간 다스리었다. 그는 선조들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악습을 되풀이하였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란을 일으켜 이블루암에서 그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 스가리아의 나머지 치적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후에게 네 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이 왕위를 이으리라 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대왕 우시아 제39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개월간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반란을 일으켜 사마리아로 치어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 살룸의 마지막 치적과 그가 꾸몄던 음모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이 되고 나서 므나헴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던 다브와 성을 쳐 그 안에 살던 사람을 모두 죽이고 디르사에서 시작하여 온 지역을 쳤다. 심지어 임신한 여자들이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대왕 우시아 제39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악습을 되풀이하였다. 그가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침입한 일이 있었다. 므나헴은 왕의 자리를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하며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었다. 그 은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각각 50세겔씩 내도록 하여 거둔 것이었다. 이 돈을 받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므나헴의 나머지 치적과 행적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므나헴이 선조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이 왕위에 오른 것은 유대왕 우시아 제50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년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악습을 되풀이하였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그의 부관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길르앗 사람 50명을 거느리고 사마리아 왕궁 성부에 치어들어가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 부가히야의 나머지 치적과 모든 행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이 왕위에 오른 것은 유대왕 우시아 제52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았고 그 악습을 되풀이하였다. 베가가 이스라엘 왕위에 있을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온, 아벨벳,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와 납달리 전 지역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 베가의 나머지 치적과 행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유대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른 것은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의 일이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 그는 부왕 우시아가 그러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여전히 남겨두었으므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그가 바로 여호와의 전 우대문을 세운 장본인이다. 요담의 나머지 치적과 행적은 유대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시켜 유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요담은 그 선조들과 함께 잠들어 조상 다윗의 성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열왕기하 16장. 유대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것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의 일이었다. 아하스는 20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는 태조 다윗처럼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두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전처를 밟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면전에서 쫓아낸 민족들이 고약한 풍속을 본받아 자기의 아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짐승을 잡아 산담과 산마루에서 또 우거진 나무 그늘에서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치어 올라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하스를 도관에 둔지로 만들었지만 싸움마당에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이 틈을 타서 에돔 왕은 엘라스를 탈환하여 에돔의 곳으로 만들고 엘라스로부터 유대군을 쫓아내었다. 에돔 사람들은 그곳을 차지하여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간청하였다. 나는 왕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셔서 나를 그들이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과 왕실 금고에 있는 금은을 있는 대로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리물로 바쳤다.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간청을 받아들여 곧장 다메섹으로 쳐들어가 점령하고는 주민들을 사로잡아 길로 끌고 갔다. 그리고 르신을 죽였다. 아하스 왕은 아수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곳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자세한 도본을 만들어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것을 본따 제단을 만들기 시작하여 왕이 돌아오기 전에 완성하였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 있는 대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 예물과 제주를 바쳤다.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순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던 노새 제단은 여호와의 전 앞에서 치웠다. 그것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의 북쪽 옆에 놓아두었다. 그런 뒤에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지시하였다. 이 큰 제단에서 아침의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제물, 나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일반 백성들이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제주를 드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번제물과 순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리시오. 노제단은 내가 여호와께 문의하는 데만 쓸 것이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의 지시대로 다 하였다. 아하스 왕은 물두멍을 부시고 옆벽 판자와 노대야를 걷어치웠다. 그리고 노스로 만든 황소가 받치고 있던 노바다를 끌어내려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한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마련되어 있던 오자를 치우고 왕이 출입하던 성전의 바깥대문을 봉하였다. 아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지적은 유대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는 숨을 거두고 그의 선조들과 나란히 다윗 성 안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열왕기하 17장.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오른 것은 유대왕 아하스 제12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9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전에 있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 살바네셀이 쳐들어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냈다. 호세아가 이렇게 반역하는 것을 보고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역을 침공하였으며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3년 동안 공격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데려다가 할라 지방과 고산의 하불강 연안과 메디어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어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면전에서 쫓아낸 민족들이 풍속과 이스라엘 왕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규례를 따라 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감시망대에서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산당을 세웠고 모든 높은 온두구와 우거진 나무 아래에 석상과 아시라 목상을 세웠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면전에서 쫓아내던 민족들이 하던 대로 그 모든 산당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이러한 못된 짓을 하여 여호와의 속을 썩여드렸다. 또 여호와께서 엄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시켜 이스라엘과 유대에 이렇게 엄하게 일러주셨다. 너희들은 그 악습을 버리고 돌아와 나의 계명과 규정을 지켜라. 내 종 예언자들을 시켜 너희 조상들에게 전한 법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이 조상들도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도 조상 못지않게 고집이 세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저희 선조들과 계약을 맺으시며 주신 규정과 엄하게 일러주신 훈령을 없이 여겼다. 호수아비를 따르다가 호수아비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본받았다. 저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세부치를 녹여 송아지 두 마리를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깎아 만들었고 하늘이 별들을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살라 바쳤고 전쟁이나 술객에게 가서 운수를 보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유를 잃은 종의 신세가 되어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함으로써 여호와의 속을 썩여들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시어 이스라엘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대도 저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여 지키던 풍속을 따랐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시어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어 당신 앞에서 끌려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왕조에서 분리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의 게임에 빠져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큰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에 빠져 그 죄를 버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당신이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셨던 대로 된 것이다. 이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을 등지고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이날까지 고개에 붙잡혀 있다. 아수르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사마리아 성읍들이 이주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자리잡고 살게 하였다. 그들은 그곳으로 옮겨와서 처음에는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시어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였다. 이 일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되었다. 임금님께서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키신 민족들이 그 지방의 신을 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 지방의 신은 자기를 위하는 법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여 사자를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수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리로 보내도록 하여라. 그곳에 가서 살면서 그 지방의 신을 위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제사장 하나가 베델에 가서 살면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네가 사는 곳에서 저희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산당 안에 두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다.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들이 신인 아들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불살라 바쳤다. 그러는 한편 그들은 여호와도 공경하였다. 자기들 가운데서 출신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뽑아 산당의 제사장직을 맡겨 그곳에 있는 산당 둘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공경하면서도 각 민족이 붙잡혀 오기 전에 가졌던 풍습을 따라 저희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그러한 옛 풍습을 지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를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후손들에게 분부하신 규정과 법령과 가르침과 계명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을 공경하지 말라.
절하여 섬기며 제사를 드리지 말라. 오직 큰 힘으로 팔을 뻗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만 공경하고 절하며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에게 준 규정과 법령과 가르침과 계명을 사뭇 성실히 지키고 다른 신들을 공경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공경하라. 너희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줄 다른 이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옛 풍습만을 따라 살았다. 이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저희의 우상들도 섬겼다. 그들은 후손들도 대대로 이날까지 선조들이 풍습을 그대로 지켜내려왔다. 열왕기하 18장.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대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의 일이었다. 그는 25살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로서 이름을 아비라 하였다. 그는 그의 선조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철거하고 석상들을 부시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느후스탄이라고 불리우던 그 구리뱀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유대왕들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는 아스르 왕에게 반기를 들어 그의 지배를 벗어났다. 가사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전 지역을 감시망대나 요새화된 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부신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 왕 살마네셀이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 만에 함락시켰다.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은 히스기야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이었다. 아스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끌고 가 할라 지방과 고산의 하불강 연안과 메대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세워주신 계약과 모세가 지시한 모든 것을 어겨 듣지 않고 그대로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르 왕 산헤립이 유대를 침략하여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유대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의 아스르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내리시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스르 왕은 유대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실 금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아스르 왕에게 바쳤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본관 문짝들과 문설주에 자기 손으로 입혔던 것마저 벗겨서 아스르 왕에게 바친 것도 그때였다. 아스르 왕은 라기스에서 총사령관과 내시 장관과 시정 장관에게 상당한 병력을 주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전 들어가는 길과 우주수지 물길 있는 데 와서서 왕을 불렀다. 그들을 맞으러 국내 대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시정무관 샘나와 공보 대신 아사비 아들 요아가 나가자 시정장관이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아스르의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이냐?
참모도 없고 군대도 없는 주제에 입술이 빈말만으로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무엇을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네가 믿는 애굽은 부러진 갈대에 불과하다. 그것을 지팽이처럼 믿는다마는 그것을 잡았다가는 도리어 손만 벨 것이다. 애굽 왕 바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대한다.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은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며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헐어버린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나의 주인이신 아스르 왕과 승부를 겨루어 보아라. 네가 기스만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천 마리를 주겠다. 너에게 우리 주인이 하잘 것 없는 절병 하나인들 물리칠 힘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애굽에서 병거나 기병 부대가 오려니 하고 있구나. 내가 여호와의 분부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찍이 이 땅을 쳐부시러 올라가라고 분부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시종 장관에게 청하였다. 아람어로 말씀해 주시오. 우리는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백성이 성읍에서 듣고 있는데 유대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시오. 시종 장관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께서 너희 상전이나 너희에게만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성읍에서 너희와 같이 제 오줌과 제 똥을 먹고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어 시종 장관은 일어서서 유대말로 크게 말하였다. 들어라, 아스르 대왕의 말씀이다. 대왕께서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나에게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가 너희를 설득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자고 하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것이므로 이 성이 절대로 아스르 왕에게 함락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듣지 말라. 아스르 왕께서 말씀하신다. 나와 강화 조약을 맺자. 나에게 항복하여라. 그러하면 너희는 각기 자기가 재배하는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게 되고 자기 물통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 조국 땅과 다름없는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고 빵과 과일, 감람나무와 좋은 기름과 꿀이 나는 땅에 너희를 정착시키리라. 너희는 모두 죽음 대신에 생명을 택하여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라고 말하여 너희를 그릇되게 인도할 뿐이다. 그 어느 민족의 신이 아스르의 왕으로부터 자기 영토를 구하였더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 땅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더냐? 여러 민족의 신들 중에 자기 영토를 나에게서 구해낸 신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여호와가 어찌 예루살렘을 구하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적장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국내 대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시종무관 셈나와 공보 대신 아사비 아들 요한은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조국의 시정장관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보고를 듣고 나서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삼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시종무관 셈나와 고위 제사장들에게 모두 삼베옷을 입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게 하였다. 이날은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며 질책과 치욕의 날이요
우리는 마치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소. 구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이 보낸 시정장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여 한 말을 모두 들으셨을 것이요. 그리고 구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꾸짖을 것이요.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시오. 히스기야 왕의 시종들이 이사야에게 가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구대들이 상전에게 전하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아스르 왕의 아첨비들이 나를 비방하여 한 말을 가지고 놀라지 말라. 내가 아스르 왕을 귀신에 사로잡히게 하여 뜬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철수하도록 하리라. 그 후에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이때 시정관은 아스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퇴각하여 림나를 공격하고 있는 아스르 왕과 합세하였다. 아스르 왕은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교전하기 위하여 진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특사를 보내며 말하였다. 유대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아스르 왕에게 정복되지 않으리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의 역대 왕들이 주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무찌른 사실을 너는 분명히 들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네가 피할 수 있으리라고 바라느냐. 나의 선왕들은 여러 나라를 쳐서 무찔렀다.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 등 이들 나라의 신들이 제 나라를 구출했더냐. 하맛, 아르밧, 스바와임, 헤임, 아화, 이 모든 나라 왕들은 모두 어디에 갔느냐. 히스기야는 특사들에게서 서신을 받아 읽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장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만군의 여호와, 그룹들 위에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당신은 땅의 모든 왕국을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뜨시고 보십시오. 산헤립이 보낸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여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스르의 역대 왕들이 이웃의 나라들과 그 영토를 짓밟았고 그 나라들이 신들을 불에 던졌음은 사실입니다. 하기야 그 나라들이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으로서 다만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의 선악기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왕국들이 여호와 당신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요. 아스르 왕 산헤립을 두고 간구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아스르 왕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시온의 딸 처녀가 너를 비웃고 멸시하리라. 네가 퇴각할 때 예루살렘의 딸이 그 머리를 들리라. 네가 누구를 조소하고 비방하였는가? 네가 누구에게 큰소리를 쳤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너는 눈길을 던졌다. 너는 특사를 보내어 주를 조소하며 말하였다. 내가 나의 병거를 타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노라고. 또 높은 산을 정복하였으며 레바논이 막다른 봉우리까지 올랐노라고. 레바논이 우람한 산목과 가장 훌륭한 잣나무를 내가 베어 제꼈노라고. 레바논의 평온한 안식처 그 숲과 초원을 내가 다 밟았노라고. 내가 또 외국 땅에서 우물을 파 그 물을 마셔 보았으며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강의 물을 말렸노라고.
그러나 너는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이룩한 이 모든 업적을 오래전에 네가 구일을 계획하였고 또 지금 내가 구일을 성취하였으니 견고한 요새는 무너져 한갓 돌무더기에 불과하게 되리라. 그 나라 백성들은 기진맥진하여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들이 신세는 들판의 식물 같고 돌풍에 날려가는 지붕의 마른 풀과 같다. 나는 네가 일어나고 앉는 곳, 나가고 들어오는 곳을 다 알고 있다. 또한 네가 나를 고역하여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나는 일찍부터 알았다. 그러므로 너의 코에 새거리를 꿰고 입에 자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되돌려 보내리라.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올해에는 떨어진 씨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는 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추수하고 포도밭을 갖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대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땅속으로 싱싱한 뿌리를 내릴 것이고 땅 위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란을 피한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성을 부어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성에 활을 쓰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토성을 쌓지도 못하리라. 그는 제가 온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에는 결코 발을 들여놓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나 자신을 보아서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내가 이 성을 지키고 구원하리라.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아스르의 진영에서 군인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스르 왕 산헤립은 막사를 고도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의 신인 니스록의 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지방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열왕기하 20장. 그 무렵 히스기야가 몹시 알아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너희 왕실에 마지막 유실을 내려 기강을 바로 잡아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되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오 여호와여,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다. 이사야가 성의 안뜰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왕 히스기야에게 일러 주어라. 너희 선조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 병을 낫게 해 주리라.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내가 너희 수명을 10여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에게서 건져주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을 전한 다음 이사야는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는 무슨 증거라도 여호와께서 주셨는지 이사야에게 물었다.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리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10칸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10칸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히스기야는 대답하였다. 그림자를 10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요.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를 불러 찾았다. 그리고는 그림자를 아하스의 계단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그 무렵 바벨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뇌물을 전하였다.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 운, 향료,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기증품을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러자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또 나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기증품들을 그들은 모두 보았소.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곳, 내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거의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우고 하나 남지 않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 중 더러는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사적과 업적, 조수지를 파고 물길을 터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에 관하여는 유대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는 잠이 들어 그의 선조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라 하였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그릇된 정치를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면전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라 부왕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본받아 바알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별들을 절하여 섬겼다. 그는 여호와의 전 안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는데 그 전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을 내 이름으로 삼으리라 고 하셨던 것이다. 그는 이 여호와의 전 안팎들 안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다. 그리고 왕자들을 불에 살라 바칠 뿐 아니라 점쟁이와 슬객을 두었고 혼벽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두었다. 이렇게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하여 여호와의 속을 썩여드렸다. 또 그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전 안에 세웠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성전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예루살렘에 영원히 나의 이름을 둔다. 만일 내 명령을 성실히 지키고 나의 종 모세가 일러준 모든 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한다면 선조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을 다시는 내쫓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그릇 인도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이 여호와께서 자기들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한층 더 심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시켜 말씀하셨다. 유대왕 므낫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약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일찍이 구원 후 아모리 사람이 그보다도 악하였더냐. 그는 우상을 만들어 유대를 죄에 빠뜨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나 이제 듣는 자마다 가슴이 내려앉을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대에 내리리라. 사마리아를 허물 때 쓰던 측량줄과 아합이 궁궐을 허물 때 쓰던 다른 줄을 대고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리라. 사람이 접시를 뒤집어 닦듯이 예루살렘 안팎을 말끔히 씻어 버리리라. 내가 남아있는 나의 백성을 보려 원수들이 손에 넘겨주면 모든 원수들이 달려들어 모조리 들어갈 것이다.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여 나의 속을 썩여 주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나의 눈에 거슬리는 구 못할 짓을 하도록 이끌어 유대 백성을 죄에 빠뜨린 데다가 무지한 사람이 피마저 흘려 온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는 유대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구의 선조들과 같이 잠들자 웃사 정원이라고도 하는 왕실 정원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몬은 22살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다. 구의 어머니는 요빠 출신인 하루스의 딸로서 이름은 무슬레멧이라 하였다. 그는 부왕 므낫세가 고려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부왕의 전처를 그대로 밟아 부왕이 숭배했던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는 선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벗어났다. 아몬 왕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궁전에서 죽였다. 그러나 지방민들이 반란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왕자 여시야를 왕으로 모셔 대를 잇게 하였다. 아몬의 나머지 사적은 유대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몬은 웃사 정원에 있는 구의 묘지에 매장되었다. 구의 아들 여시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열왕기하 22장. 여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수가 출신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을 요디다라 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여시야 제18년의 왕은 무슬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공보 대신 사반을 여호와의 전으로 보내며 일렀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바친 헌금을 여호와의 전 문지기에게서 받아내어 여호와의 전 공사 감독들에게 주어 수리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이나 위장하는 사람에게 품값을 주고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사도록 하시오.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오. 대제사장 힐기야는 여호와의 전에서 법전을 찾았다고 하며 구책을 공보 대신 사반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은 공보 대신 사반은 왕에게 나아가 왕의 신하들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운을 쏟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공사 감독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대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왕의 면전에서 크게 읽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힐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공보대신 사반과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이번에 찾아낸 이 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와 온 유대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호와께 나가 여쭈어보시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대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는 너 예언자 홀다를 찾아갔다. 홀다는 할하수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인 의상담당관 살룸의 아내였다. 그들이 예루살렘 신시가에 살고 있는 홀다에게 가서 용무를 말하자 홀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하지요.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유대왕이 읽는 책에 적혀있는 재앙을 내가 이제 이곳과 이곳 국민들에게 내리리라.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저희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우상에게 재물을 살라바쳐 나의 속을 썩여주었다. 그런즉 나의 분노가 이곳에 불길같이 떨어지면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대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너는 나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쑥밭이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주받으리라고 한 나의 말을 듣고 너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므로 나도 너의 소리를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는 나의 말이라 어김이 없다. 네가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날 너의 무덤에 고이 안장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네 눈으로 하나도 보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돌아와 이 말을 오전에 아뢰었다. 열왕기하 23장. 왕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였다. 왕은 유대의 국민들과 예루살렘의 시민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높고 낮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전에서 찾은 언약 법전을 읽고 조목조목 다 들려주었다. 그런 후에 기둥에 있는 대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따르며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훈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을 이루기를 여호와 앞에서 서약하였다. 백성들도 모두 따라 서약하였다.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부제사장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데 쓰던 모든 기구들을 치우게 하였다. 그는 그 기구들을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벌판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갔다. 그는 또 유대 각 성읍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있는 산당들에서 재물을 불살라 바치도록 유대 왕들이 세웠던 가짜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들에게 재물을 불살라 바치던 자들을 모두 파면하였다. 또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집에서 드러내다가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사르고는 가루로 만들어 공동묘지에 뿌렸다. 왕은 또 너인들이 아세라 대신 음란을 피우던 남창의 집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허물어 버렸다. 그는 유대 모든 성읍에서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그들이 제사 드리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다.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성주의 이름을 따 여호수아의 문이라 불리우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있던 염소 귀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호로 버렸다. 산당들에 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게 하였다. 왕은 빈 흰놈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아무도 자녀를 몰록에게 불살라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유대왕들이 태양신을 모시는 말동상을 여호와의 전 문어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 넷이 나단 멜렉의 행랑채 곁에 세웠었는데 그것도 부시고 태양신이 타는 병거는 태워버렸다. 그는 유대왕들이 아하수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안팎뜰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허로 가루로 만들고 기드런 골짜기에 뿌렸다. 또 왕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이 역겨운 아스다롯 여신상과 모압 사람이 역겨운 구모수 신상과 암몬 사람이 역겨운 밀검 신상을 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마주보는 구 멸망의 산 남쪽에 세웠던 산당들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다. 석상들을 부시고 목상들은 토막을 내고 사람들의 해골은 거기에 너저분하게 늘어놓았다. 왕은 또한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산당과 제단도 허물고 돌들을 부시어 가루를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태워버렸다. 요시아는 산후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무덤 속에서 해골을 꺼내어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그 제단을 부정하게 하였다. 여로보암이 축제 때 그 제단 앞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사람이 외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고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이 있었는데 요시아는 그 무덤을 보고 저기 보이는 비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가 일찍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베델이 제단을 이렇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분을 건드리지 말라. 아무도 그의 유해에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을 따라 그의 유골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유골과 함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들은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 언덕마다에 산당을 세워 여호와의 속을 썩여 드렸는데 여시아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그 산당을 철거하였다. 그는 그곳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여 사람이 해골과 함께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왕은 또 전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지킨 유월절 축제는 일찍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나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리던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유월절을 지킨 것은 여시아 왕이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의 일이었다. 여시아는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도깨비나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자들과 가문이 수호신과 온갖 역겨운 우상들을 눈에 띄는 대로 쓸어 버렸다. 이렇게 하여 여시아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찾아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조문들을 시행하였다. 여시아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썩으셨으므로 유대에 쏟으시려던 맹렬한 진노를 풀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을 내쫓은 것처럼 유대도 또한 내쫓으리라. 일찍이 선택하여 내 곳으로 삼았던 이 예루살렘 도성과 내 명의로 삼았던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아의 나머지 치적과 사적은 유대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애굽 왕 바르누고가 아스르 왕을 도우려고 유브라데스 강을 향하여 출병하였다. 여시야 왕은 그를 맞받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그러나 여시야는 무깃도에서 바르누고와 접전하자마자 전사하였다. 부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모시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련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리고 지방민들은 여시야의 아들 여아하스를 뽑아 기름을 부어 선왕의 뒤를 잇게 하였다. 여아하스는 23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개월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을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그는 선조들이 그러하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하맛 지방 림나에서 바로 느고에게 붙잡혀 예루살렘의 왕위에서 내려앉게 되었다. 바로 느고는 이 나라에 은 백 달란트와 금 열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여시야의 아들 엘리야 김을 세워 아버지 여시야의 뒤를 잇게 하고 이름을 여야 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 김은 바르누고가 여고한 은과 금을 바쳤는데 우선 그 충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전국에 세금을 부과해야만 하였다. 그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 바르누고에게 바쳤다. 여호야 김은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르마 출신 부다야의 딸로서 이름을 스비다라고 하였다. 그는 선조들이 그러하였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 김의 다스리던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 김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 3년이 지나서 그는 반기를 들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침략군과 아람 침략군과 모압 침략군과 암몬 침략군을 보내어 유대 전국을 짓밟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유대에서 일어난 것은 므낫세가 온갖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유대 백성을 내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따름이다. 그런데다가 그는 무제한 피마저 흘려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여호야 김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은 유대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선조들과 함께 영면하자 그의 아들 여호야 김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애굽왕은 애굽 국경을 흐르는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땅을 모두 바벨론 왕에게 빼앗기고 다시는 자기 영토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여호야 김은 18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개월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일라단의 딸로서 이름은 누우스다라고 하였다. 여호야 김은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 올라와서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치러 친히 왔다. 일이 이쯤 되자 유대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군들과 내수들을 데리고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 사로잡혔다. 때는 바벨론 왕 제8년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토로갔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만들어 두었던 온갖 금기물을 다 부수었다. 또한 예루살렘 전 시민과 고관들과 군인 1만 명, 그리고 운쟁이들과
대장쟁이들을 사로잡아가고 가난한 지방민만 남겨두었다. 그는 여호야긴도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스들과 나라의 권력층과 함께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유력자 7천명과 은쟁이 대장쟁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21살 때 왕에 올라 11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을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했던 것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여호와의 진노를 사 마침내 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열왕기하 25장.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좋은 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고 사면에 토성을 쌓았다. 이 포위는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되었다. 구해 송해 기군이 혹심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일반 서민들은 굶어 죽게 돼 있는데 4월 9일에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유대왕은 이를 보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구의 좋은 호위병과 함께 밤을 타서 성을 도주하였다. 그들은 왕의 정문 근처에 있는 두 성벽 사이라는 성문으로 빠져나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바벨론 군대가 왕을 추적하여 여리고의 들판에서 그를 사로잡자 왕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바벨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가자 바벨론 왕이 신문하였다. 그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데서 살해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다음 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7일 바벨론 왕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안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큰 집은 모두 불탔다. 친위대장을 따르는 바벨론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죄다 허물어 버렸다.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온 자 그리고 기타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갔다. 그는 백성들 중 가장 비천한 층의 사람들만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론 군대들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놋 기둥들, 놋 받침대, 놋 바다 등을 해체하여 구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주발, 삽, 가위, 받침 접시, 그리고 성전 내식에 쓰는 놋 짓기들을 가지고 갔다. 친위대장은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모든 것과 은으로 만든 모든 것을 가져갔다. 두 놋 기둥, 놋 바다, 받침대 등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것인데 그 무게는 이루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기둥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꼭대기에는 주위를 금을 세공과 석류나무로 장식한 높이 3자짜리의 논머리가 얹혀 있었는데 기둥 전체가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다른 기둥도 그와 똑같았다. 친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수바니아 그리고 정문수의 3명을 체포하였다. 또 그는 성에서 내시를 체포하였다. 그 내시는 용사들을 통솔하고 있었는데 용사 중 5명은 왕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성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고급 부관도 체포하였는데 그는 전투 요원을 동원하는 직책을 가진 인물이었다. 또 그때까지 성에 남아있던 백성들 중에서 60명이 체포되었다.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이들을 모두 림나에 머무르고 있던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 그곳 하마스의 땅 림나에서 바벨론 왕은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대 백성들은 사로잡혀 고국을 떠나게 되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이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인 게달리아를 자기가 유대에 남긴 소수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바벨론 왕이 게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정보는 곧 군대의 지휘관들과 구부하들에게 알려졌다. 그들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누도바 출신 다누멧의 아들 스리아, 마아가 출신 야하사니아 등은 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총독에게로 왔다. 게달리아는 그들과 그들이 부하들에게 맹세하고 말하였다. 바벨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정착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할 것이오. 그러나 7월의 왕족 일리사마의 손자이고 누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게달리아와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대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과 군대의 지휘관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유대왕 여호야긴이 추방된 지 37년 되던 해 12월 27일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은 자기가 즉위하던 해 유대왕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어 감옥에서 내놓고 친절히 대우하였다. 또 바벨론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은급을 받아 여생을 살았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생계를 잊게 하기 위하여 왕은 그에게 매일 음식을 제공하였다.